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이죠. 여기 보면 2억 9,800이 2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압류를 어디서 했죠? 인천지방국세청에서 했죠? 그렇죠? 그럼 국세청에서 했으면 공매로 넣어야 돼? 경매로 넣어야 돼? 근데 이 지금 인천지방국세청은 승질이 급한지 그냥 막말, 왜냐면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자산관리공사에다 넘기거든요?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매로 집어넣는데, 아니, 귀찮다. 우리 그냥 직접 해버리자고 그냥 경매로 이렇게 직접 집어넣는 거야. 국세청에서 경매로 직접 집어넣는 거나 처음 봐요. 근데 여기 보면 김동민이하고 최선화죠. 집 주소가 같이죠. 그럼 87년생이고 86년생이라고 그러면 두 부부가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낙찰받았죠. 2분의 1 낙찰받았죠. 그러면 2분의 1 낙찰받은 거 갖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지분자한테 팔아야 되죠. 그럼 지분자가 산대, 안 산대? 안 산다고 어떻게 해요? 안 산다고 할 수도 있잖아. 공유분 분할을 딱. 그럼 안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공유 분할을 하는 거고. 산다 그러면. 분할을 딱. 산다라면 뭐 공유적으로 분할. 우리 봉투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 낙찰 받았잖아요, 인천청을.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게 뭐죠?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2분의 1 집은 그 부인 집만 낙찰을 받았는데 갖고 남편이 살고 있었잖아요. 남편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했죠. 너 취지 요청을 내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을 팔고 나온 거죠. 일곱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5분의 11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에요. 여기가 보면은 감정 가격이 2억 2천에서 1억 7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개인 주택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49% 50%까지 떨어지면 뭘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죠? 실질 거래 가격을 보았죠.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동네가 시골 동네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주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가 같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큰 건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은 상권이 살지 않아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조금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걸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땅 자체는 네모 반듯하죠. 그리고 여기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용도 지역은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집이 두 채인데 앞집은 앞에는 옛날에 보면 우리가 그에 대문이 있으면서 옆에 무슨 집 하나 지으면서 대문도 들어가는 그런 있었죠? 그런 그 보면 집이 있으면서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큰 집에 가면 여기 뭐 머슴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 어떤 집에는 여기 보면 저기 소외양간도 있고 뭐 이러던 집이 있으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뒤에 건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수강생 보고 제가 갔다 올랐더니 이집 건물은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괜찮은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여기 보게끔 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게 여기 상속받을 윤월란이 있죠. 윤월란이가 지금 33년생이죠. 33년생의 윤월란이가 여기 거주하고 윤월란이 등재돼 있다고 하면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거기서 살기 편하게 리모델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전혀 반응이 없고 윤원란이 등재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연세는 지금 뭐야? 요양병원에 가셔도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니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자식들이 이걸 우리 낙찰받을까 하고 협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때는 절대 최저가에서 5% 이상 더 써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 가격에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면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번 하는 거고, 아니면은 더 높게 써서는 낙찰을 받아도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말로는 여기서 그렇게 해도 또 가면은 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장 가면 안 되잖아. 그럼 질러서 받아야지 또 이런 데니까.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경매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르지 마라.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 애착을 갖지 마라. 두 번째, 낙찰을 받고 나면은 서두르지 마. 느긋하게 천천히. 두 가지만 제 얘기대로 두 가지만 지키면 절대로 경매에서 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할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우리 이걸 낙찰을 받았더니 협상을 생각을 안 했는데 누군가 지분권자가 와서 얼마를 줄 테니까 그냥 다시 저한테 주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마진이야. 그래도 제 경험에 의하면 웬만하면 협상이 오면 팔아요. 가격 때문에 안 팔지는 마. 줄고 땡기긴 해도 또 웬만하면 어떤다? 팔는 게 맞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이제 수십 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사지 않은 적이 몇번 있는데 그 협상을 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갖고 사지 않으면 팔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마진이 덜 남더라도 협상에 의해서 그냥 팔수 있다면 던지고 또 다시 찾는 거예요. 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여덟 번째 물건은 경상북도 경주시의 단독주택의 4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4분의 1 지분 매각의 토지가 21평이라는 얘기는 대지가 한 80평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강제 경매로 든다? 390만 원의 경매가 나온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취하 될 확률이 95%입니다. 취하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공자 우선 매수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많이는 말고 조금 감정가와 최저가의 중간 정도쯤은 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번더 떨어졌을 때는 먼저 가격으로 질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가 잔금을 안낼 때는 높은 가격으로 써도 상관없죠. 어차피 잔금 안 내는 거니까. 취하해야 되는 거니까. 또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취하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가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강제 경매로 390만 원밖에 안 되죠. 이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갈 때는 이 김항옥이라는 사람이 이거 말고 빚을 또 지고 있으면은 할수 없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가야 돼요. 취하를 못 시키고. 그럴 땐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낙찰을 받고, 일주일 있어도 낙찰화가 나죠? 그럼 여기 어떻나? 찾아간다고. 찾아가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 만약에 취하한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는 거고, 그리고 취하 동의서 찍어주면서 수익을 조금 받는 거고, 취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못 들어갔으니까, 그럼 내가 잔금을 안 낼 테니까, 당신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가고, 나한테 입찰 보증금하고 얼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 금액이 조금 낮아요. 옛날 동네 옛날 집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노인네가 살고 있는 집식으로 빨래도 있고 항아리가 딱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노인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 취하가 되든지 협상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니까 그때 가서 협상을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가 협상을 됐는데 협상이 딱안 됐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거기서 상대편이 다 팔아서 날아가는 거 동의합니다. 다 팔아서 나누게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렇게 나오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 어머니 계신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동의를 하면은 어머니는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제 친구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꼭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100%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뭐 권리 분석에서 저게 친모인지 개모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다니까 100% 취하 된다고 소리는 못한다니까. 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덕대동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채입니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5억 9천짜리가 4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번에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미리 지금서부터 조사를 해서 한번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골라놓은 겁니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건물은 손익준이고, 건물은 손정길이기 때문에,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땅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게 한번더 떨어질 것 같으냐?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일종 근린 세사 기설과 컨테이너 뭐 컨테이너 제외로 돼 있는데 요 땅이죠?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도로가 여기 있죠?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이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땅에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건물까지 나와 있으면 도로에 붙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땅을 낙찰을 받아갖고,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지조 내놔라.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사겠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팔겠다는 소리가 건물을 사게끔 되면은, 요 건물이 요만큼 내땅 바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었다면은 요 땅을 마저 내가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 땅은 맹지에서 탈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낙찰 받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알았어, 알았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내가 철거해버리게 하고 철거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됐나? 맹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여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이나 이땅 주인이 같은 땅 주인이 아니었나 봐요. 그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 지었고, 정식 건물을 안 짓고 세를 줄수 있게끔 여기 이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큰 대로변 옆이면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빌딩 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갖고 세만 주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뒤에가 경매로 나옵니다. 사실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땅이나 이렇게 반 가격으로 떨어지거나 있을 때는 그 현지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전국을 상대로 경매 물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하고 우리가 협작이 된다 그러면은, 아, 그거 지금 얼마까지 가니까 낙찰받으면 내가 얼마까지 팔아줄 수 있다고 얘기 들으면 우리가 입찰 들어가서 팔아준다는 가격에 우리한테 맡기고 나오면 우리는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이 현지 공인중개사를 계시는 분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한 5, 6개월만 지나서 한몇 군데 더 우리가 협상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제가 정해진다면 입찰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죠. 충청남도 아산시 전원주택지입니다. 전원주택지의 전이 세 필지, 1288평인데, 감정 가격이 24억에다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다고요? 하나 4천까지 떨어졌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24억, 내가 이거 저기 뭐야, 그렇게 이게 감정 가격이 너무 높게 됐다고. 뭐냐면 여기 집이 네 채가 있거든요. 집이 네 채가 있어서 뭐 200평짜리 집이 뭐 30평짜리가 4개 있다라도 보통 보면 3억에서 4억이거든요. 그럼 네 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4억씩 잡아봐야 10억이고 3개 해봐야 9억이라는 얘기예요, 보면. 근데 이게 20몇 억씩 뭐 24억으로 됐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지금 8억 4천까지 떨어졌죠. 지금 34%까지 떨어졌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물건이 나빠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자, 보십시오. 대지죠? 도로고 전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리고 건물이 있죠? 건물이 네 동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여기 이 평택, 저기 뭐야, 여기 뭐야, 평택 축산업 협동조합에 이 사람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같은 경매 그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입찰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담보로 돈을 자꾸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줄 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하려면 뭘로 경매로 집어넣고 회수를 하죠. 그러면 경매로 집어넣을 때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되는데 이 평택 담당자는 너무 모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목이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농지가 있죠. 농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낙찰받는다는 건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이 받고 하나는 뭐야? 농업법인이 받아야 돼요. 일반 법인은 못 받는 겁니다.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농업법인이야. 그럼 잡으면 집이 내 채죠. 그러면 내가 개인이 낙찰받으면 집을 내 채를 받는 거죠. 그럼 무주택자가 내 채를 한꺼번에 낙찰받아서 등기하려면 제일 첫 번째 집은 4%, 두 번째 집은 8%, 세 번째 내면 집은 12%, 12%야. 취득세가.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이거를
쪼개서 내놔야 돼. 한꺼번에 붙여서 내놔야 돼. 그러니까 집은 집네 개를 쪼개서 내놓고 농지는 농지대로 따로 내놔서 그 농지에 농지 법인이 든지 일반 저기 살수 있게끔 하고 건물도 따로따로 살수 있게끔. 근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걸 다 하다 보니까 개인이 살기도 어렵고 법인이 살기도 어렵고 농지 법인은 이거 건물이 되고 또 사무 돈 벌으면 못하게 돈을 벌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개인이 살게 된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살게끔 된 취득세를 한 무주택자가 네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사람 동시에. 네 명이 같이 들어가. 네 명이 같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하나씩.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섯 명이 들어갔는지 해갖고 나머지 농지는 또한 사람이. 이렇게 가야지 이것은 돈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계약 들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 이해하셨죠? 원칙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엔펠 물건이에요. 이게 보면은 여기 근저당 설정이 지금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평택조합에서 그 10, 아니 12억인가 했어요. 설정을 12억인가 했는데 여기 지금 8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청구를 얼마 했냐면은 지금 10억 1500을 했죠. 예. 그러면 이게 1년 전에 10억 1500을 했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 한 11억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11억을 우리가 얼마 주고 사냐면 이게 8억 4천에 8억 4천에 안 팔고 9억이나 9억 5천에 팔겠다 그랬죠. 그럼 15억 5천을 우리가 11억을 15억 5천 주고 사봐야 엔펠로 사도 돈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에 이걸 엔펠로 산다 그러면 경매를 우리가 사가지고 취하를 시키고 쪼개갖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돈이 돼.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평택 추폐 가서 엔펠로 어떤다? 9억이든지 9억이든지 어떤다? 사서 사자. 하고 우리 저기 뭐야 12억을 우리가 다 넘겨받았잖아요. 넘겨받아갖고 경매를 어떤다? 취하시키는 거예요. 취하시키고 철저권 우리가 샀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죠. 우리가 집어넣을 때집네 개를 쪼개고 농지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경매 집어넣는 거. 그럼 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집은 이렇게 새로 잘 지어놓고 입지도 못한 것 같아요. 새 집이야 보면. 그렇죠? 이 집도 새 집이고. 여기 보면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나 아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도 있고 뭐 해갖고 여러모로 괜찮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 물건 자체가 나쁜 것보다는 경매를 신청한 그 평택 주표에서 잘못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주, 완주, 김제 이쪽으로는 이 키움 대표의 최규정님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제주도에는 우리 강철 의원님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봉투로 낙찰 받은 것이 이제 제주도에 두건 있고 평택에 한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 그 제주도권은 강철료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낙찰 받을 때도 그렇고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해 준다든지 우리 저기 뭐야 그 제주도구에 봉투 받은 것이 땅만 낙찰 받았고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물 주인 세입자 가서 다 알아갖고 전화번호 알아내서 다 가르쳐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까지 출장을 갔지 않고도 지금 정보 다 해가지고 이번 화요일 날 우리 이제 두 분이 이제 가시거든요. 가셔갖고 제출하는데 이렇게 그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정규적인 뭐,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가 낙찰을 받고 얼마든지 팔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 입금만 시켜주면은 우리가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그의 공인중개사님도 마진이 생기도록 해드리면서 우리도 수익을 보면서 같이 하는 것이 서로 수익을 봐야 되고, 경매에서 수익을 보는 것은 싸게 사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고, 중개해주는 중개사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낙찰받은 사람도 돈을 벌고, 세 명이 다 돈을 벌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 것까지 내가 낙찰받은 내가 먹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그것도 돈못 먹는 거예요. 항상 마음 자체를 현재 도와주는 공인중개사한테도 도움을 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낙찰자도 그 옆에 가격보다 싸게 받아서 그 사람도 돈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팔아도 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매로 사서 수익을 올려서 세 명이 다 해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실거래 가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협조를 받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 가르쳐,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감치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에게도 그만큼 대가가 가게끔 만들어 줬을 때 협조가 되는 거죠. 여기 사장님, 저기 뭐야, 딱 낙찰 받으려는 딱 근처에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면 그분이 차라리 가르쳐 주면 돈 주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줄 거라는 생각 자체를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